소멸, 소멸되는 과정을 겪는다. 이것이 역사성이 되겠어요. 정리합시다.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이건 역사성이에요. 요거는 바꿀 수 있는 성격을 가역성이라고 그러고요. 요거는 통시적인 관점이에요.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, 즉 시간적인 개념이 되겠어요.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. 이게 바로 역사성. 신생, 세 마리 탄생되기도 하고 성장, 의미가 변화되기도 하고 사멸, 소멸, 없어지기도 한다. 인간의 삶도 태어나고 성장하고